라쿠바 김 선수가 보이죠? 네. 항상 그 담담한 모습이고. 네, 먼저 청포라에 유승호 선수가 올라옵니다. 네. 네. 유승호. 아주 그 걱정 없는 모습으로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권투 선수로 따지면 말이죠. 네. 이게 링에 올라오기 전까지가 떨리는 거죠. 그렇죠. 이제 링을 넘어서 링 안에 들어오면은 로프를 넘어서 들어왔을 때는 이제 아무런 생각이 없고 오직 그 이긴다는 집념 하나밖에 없죠. 네. 네, 꽃다발 경력은 오늘 뭐 해병대에서 많이 응원 나왔어요. 그래요. 네. 자, 네, 꽃다발에 파묻혀 있는 유승호 선수. 네, 재밌는 거지. 지난번 그 타이틀을 뺏긴 우리 주니어 라이트급 세계 챔피언이 그 백종권 선수였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백종권이가 져서 뺏겼더라도 그 해병대의 응원은 아주 변함이 없군요. 네. 네. 라쿠바 김 홍코나. 제가 개인적으로 그 라쿠바 김 선수를 해설을 했을 때가 97년도에 그 서울컵 네. 아마추어 선수권 대회에서 주니어 라이트급에서 우승을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때부터 이제 선수 생활을 계속하는데 네. 참 강한 선수입니다. 네, 윤철태 빙 아나운서 선수 소개입니다. 라쿠바 김 선수가 소개됐습니다. 29살, 61kg 500, 1m 72, 16전 13승 1무 2패 12 KO승, 75%의 KO율. 네, 유승호 선수가 소개됩니다. 29살, 1m 70, 61kg 500, 14전 13승 1무 7 KO승, 50%의 KO율. 네, 주심이 박남철씨죠? 네, 네, 박남철 주심입니다. 네. 이 경기도 세계 타이틀 도전자 결정전 10라운드 경기 라이트급입니다. 옛날에 우리 라이트급 대표 선수라고 하면은 오영호 선수를 들 수가 있죠? 네, 그렇죠. 네, 네. 오영호 선수. 이단호, 구상모 선수, 네. 이단호 선수, 네, 네. 그런 그 스타 플레이어들이 이제는 많았죠. 네. 황금 시대였죠. 그렇습니다. 네. 또한 그때는 그 라이벌 시합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죠. 참 그 권투 팬들의 그 사랑을 많이 받았던 급입니다. 네, 네. 자, 청포라의 유승호 시작됐습니다. 네, 1회전입니다. 자, 이 네, 흰 벨트 라인을 맨 유승호 선수. 똑같이 검은 트렁크스인데 벨트 라인을 흰 것을 착용하고 있는 유승호 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그 라쿠바 김. 네. 아까 그 시합보다는 가볍죠? 네. 네. 심한 다킹. 선수는 1회전을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 네, 라쿠바 선수가 키가 약간 커요. 네. 그런데 이 체력, 이 체격적으로 보면 말이죠. 네. 유승호 선수는 약간 좀 그, 좀 근육질이 아니고. 네. 라쿠바 선수는 좀 근육질이고. 그렇습니다. 네. 약간 탐색으로 흐르는 1회전. 라쿠바도 75%의 묵직한 주먹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드펀처입니다. 네. 그러나 이 몽골 선수를 제가 이렇게 꾸준히 관찰해 보니까 말이죠. 네. 이 카바링이 좋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다분히 그 교과서적인 네. 그런 복싱들을 많이 배웠어요. 아주 기본에 착실한. 네. 네.
유승호 선수의 왼손이 조금 더 빨랐으면 좋겠는데. 네. 가발링이 좋아요. 한평. 라이트 치고 가발링이 있는 좋아요. 네. 랩트 네. 치고 있는 라쿠바 김. 라이트. 랩트 스텝. 랩트 간다. 들어가다 걸리는 라쿠바. 가발링이 라쿠바. 좋거든요. 네, 카운터 맞았어요. 자, 다시 아파카트 노려볼 순간. 홀딩. 냅다 치고 있는 라쿠바. 라쿠바 김. 라쿠바 김 선수, 유승호 선수가 이기려면 라쿠바 김의 그 카바링을 좀 내려야 되는데. 네. 유승호 선수의 왼손이 나올 때 라쿠바가 벼르고 있습니다. 네. 아, 최용수와의 세계 타이틀 매치 때도 보니까 네. 최용수도 맞받아쳤어요. 그렇죠. 물러나지 않았었습니다. 네. 저 라이트 업복을 조심해야 되거든요. 네. 저것이 바로 하다케야마를 KO시킨 라쿠바 김의 라이트 업복. 그렇습니다. 네. 네, 1회전 끝났습니다. 라이트급의 세계 타이틀 도전자 결정전. 네. 네, 정 코나의 유승호 코나. 그래서 우리가 그 흑인들 선수들 볼 때 뭐 네. 아무리 맞아도 표정이 없다. 그렇죠. 네, 그것은 이제 상대로 하여금 좀 질리게 그렇죠. 한다. 네. 네. 그런 그 어떤 그 인상이 있는 건데. 그렇죠. 역시 그 체구가 하얗고 그러면은 피부가 하얗고 그러면은 그렇죠. 역시 약해 보여요. 네. 조금 더 약해 보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나 지금 그 시청자 여러분이 보시겠지만 이 체격적으로 볼 때 약간 그 라쿠바 김 선수가 근육질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네, 공을 냈습니다. 경기는 초반 2회전입니다. 10회전 경기 중 2회전. 그렇죠. 네, 저는 왼손이 좋은데 본투에는 꼭 한 대를 만들지 말고 네. 두 대. 네. 그렇죠. 아무리 안 돼도 잽을 쳤다 그러면 잽잽입니다. 네. 네. 아, 스트레이트. 네. 단발. 안에 치거든요. 네, 유승호. 네, 저 왼손. 왼손 맞으면 안 돼요. 단면에도 쌓이면 안 됩니다. 네. 그렇죠. 저렇게 그 왼손 허락을 해주면 안 돼요. 유승호 선수는. 네. 워터 스트레이트 유승호. 지금 경우는 유승호 선수가 목을 눌렀죠. 네. 네. 바스트레이트. 라쿠바 김. 저 잽을. 그렇죠. 저 잽을 쳐야 돼요. 네. 안면에 히트시키는 유승호. 록사이드에 몰리고 있는 라쿠바 김. 랩툭 랩툭 조심해야 돼요. 네. 유승호 선수 지금 라이트급의 현재 타겟이라면 말이죠. 네. 양대 산맥 WBA 그렇죠. WBC에 네, WBC에 그 메이웨더 선수 메이웨더 네. WBA의 카사마요 카사마요 네. 쿠바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라쿠바 김 선수는 우리나라에도 대단한 팬을 가지고 있어요. 아, 많이 있어요. 네. 네. 그 라이트 업을 조심해야 되는데. 아, 버디 브럭.
그래서 이 세계적인 선수는 복부 공격을 잘하거든요. 그러면 라이트. 예. 다시 라이트. 다시 라이트 더블 펀치. 버디브로 연타. 헌빙으로 또 맞는 유승호. 약간 빗나갑니다. 네, 공을 내서 2회전 끝났습니다. 아주 흥미진진한 시합입니다. 네. 네. 네, 해병대 응원단들 라코바키. 네. 뭔가 실마리를 좀 푸는 것 같은 네. 그런 모습이 그렇습니다. 지금 유승호 선 유승호 선수는 그 지금 현재 OPBF 챔피언이거든요. 네, 즉 네. 동양 태평양 네 챔피언입니다. 네. 네. 유승호 선수가 라쿠바 김 선수의 왼손을 허락하면 안 됩니다. 네. 네. 다시 보시죠. 여기서 맞았거든요. 네. 네. 자, 3회전 시작됐습니다. 역시 경기 초반. 아, 연타 더블 펀치. 카바링을 못 뚫고 있어요. 네. 지금 네. 아주 그 허리에 놀림이 유연한데 말이죠. 네. 지금 세계 복싱 추세가 붕붕 뛰는 권투가 아니고 허리 위주의 권투가 하거든요. 네. 완전히 그 로블로를 맞았거든요. 네. 몸통 라쿠바킴. 네, 라쿠바킴의 카바링을 못 뚫습니다. 유승호 네. 선수가. 네, 수비가 좋아요. 네. 지난번 회에도 맞았거든요. 네. 네. 카운트. 다시 박스. 아, 바깥으 간격하는 유승호. 네. 저 왼쪽 치고 있네요. 라쿠바. 그것도 맞는 유승호. 랩트. 쩔쩔매는 유승호. 자, 이 고비를 넘겨야 됩니다. 네, 지금 이 고비를 넘겨야 되는데. 네. 네, 지금 57초, 55초 남았는데 네. 요 고비는 넘겨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다시 랩트. 저런 주먹이 다 그 화면으로 보셔서 그렇지만은 네. 실질적으로 보면은 굉장한 그 파괴력을 지는 주먹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 라쿠바 김 선수는 그 세계 타이틀을 많이 함으로써 그 풍부한 링의 경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유승호 선수로서는 보다 더 그 네 지금 다시 그 로우 블로우라 그러는데 말이죠. 벨트라이니아를 때리지 마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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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이 살려졌습니다. 공을 내서 3회전 끝났습니다. 다운당한 바 있는 유승호. 뭐 복싱이라는 게 네. 다운당했더라도 얼마나 역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이 권투 선수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네. 그 취입세간이 어떻게 저 시합을 읽어나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김연집 선수가 졌을 때도 레프트 훅을 맞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즉 레프트 훅을 맞는다는 것은 라이트 카바가 자꾸 내려온다는 이야기거든요. 네. 네, 다시 그러니까, 보시죠. 네.
그린 동작 슬로비디오입니다. 자, 레프트에 맞고 여기서는 카바 위에 맞았고 여기서 맞았습니다. 네. 역시 그 쇼플러가 위로 있어요. 네. 네. 롱보다는 숏. 그래서 네. 아주 정면으로 들어가는 네. 네. 그러나 이것은 반짝이기 때문에 네. 뭐 앞으로 역전시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죠. 너무 이렇게 실망하면 안 되고요. 네. 자, 이제 경기는 4회전 초반전입니다. 역시 초반 3회에서 다운당한 바 있던 유승호. 근데 이런 그 중계방송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의 그 최용수 선수가 얼마나 그 적지에서 많은 방어를 했고 네. 얼마나 훌륭한 선수를 상대로 이제 방어를 치렀나 이런 것을 이제 새삼 느낄 수가 있죠. 아까운 네. 선수예요? 네. 네. 아, 라이트. 좋습니다만은 연타가 아쉽습니다. 지금 유승호 선수에게 라이트 업퍽을 맞았거든요. 라쿠바시미, 네. 라쿠바기미. 네. 네. 저 잽이에요. 저 잽을 자꾸 맞습니다. 네. 네. 레프트. 라쿠바심 선수를 이제 맨 처음에 그 픽업을 이제 심양섭 차바위장 라쿠바심으로 했다가 네. 이제는 그 자기를 평상시 아껴주는 그 김한성 씨의 이름을 따서 이제 라쿠바 김으로 개명을 했는데 매니저가 바뀌었죠. 네네. 어쨌든 라쿠바 선수는 그 훌륭한 선수고 네. 이 맞싸워 싸우는 그 우리 유승호 선수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좀 좋은 시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유승호 선수는 14전 13승 1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무패예요. 네. 그러니까 이 권투라는 것이 재미있는 것이 이제 맞으면은 가게 돼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때리면 또 보내게 돼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너도 나에게 맞으면 간다는 그런 자신감이 실리는 주먹을 뻗을 수 있어야 네. 프로다운 선수죠. 네. 지금 라쿠바 선수의 그 상체를 휘돌리는 것을 네. 이제 위빙이라고 하지만은 네. 그것을 유승호 선수가 못 잡는군요. 그렇죠. 이제 40여처럼 기록하고 이제 4회전. 지금 잽을 치는 척하면서 그 레프트를 치지 않습니까? 네. 네. 단발. 이 유승호 선수가 완투를 좀 쳤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좀 네. 완투를 쳤어야 돼요. 네. 네, 지금 라이트 훅이 조금 걸렸는데 김 선수로서는 심판을 쳐다볼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공을 해서 4회전 끝났습니다. 이제 여기서 간접적으로 또는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은 네. 우리가 지금 그 라쿠바 선수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자기 고국을 떠나서 적지마다 돌아다니면서 승리를 거둔 선수거든요. 그렇죠. 이제 우리 유승호 선수는 조금 이제 자기 나라에서의 취합을 한 선수고 이렇기 때문에 라쿠바 선수를 이기려 그러면 보다 더 철두철미한 오랜 동안의 그 연습 기간이 필요하지 않았나. 네. 지금 왜냐하면 방어 위주의 권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유승호 선수. 네. 자, 공을 냈습니다. 경기는 중반전으로 접어듭니다. 5회전입니다. 그렇죠. 네. 좋아요. 그렇죠. 저 레프트가 좋아요. 그렇죠. 맞았어요 네. 지금. 자주 나와야 되는데. 네, 봐야 됩니다 저걸. 그렇죠. 그렇죠.
벌써부터 유승호 선수는 저렇게 상체를 흔들어서 라쿠바 선수의 공격을 피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안 맞지 않습니까? 상체를 네. 움직이니까. 그만큼 그 세칸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무튼 상대에서 타겟을 네. 벗어나야 됩니다. 흔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유승우는 흔들어야 돼요. 우리 앞발이 저렇게 뒤로 빠진 것보다. 네, 맞아요. 지금 맞았어요. 네. 상체를 흔들어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라쿠바 선수의 그 상체 움직임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일단 그 라쿠바 팀으로서는 네. 큰 시합을 많이 했던 선수고 그렇죠. 네, 저 잽을 맞으니까 네. 말이죠. 라쿠바 유승호 선수가 그 라쿠바에 관한 그 충분한 대비 연습이 안 되지 않았나 네.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은 지금 유승호 선수는 움직여야 됩니다. 네. 하나 때리고 하나 맞으면은 어떠한 면에서도 이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네. 헤드복싱은 공매를 맞는 것이 가장 안 좋은 그렇죠. 거죠. 네. 이슬비에 옷 젖으면 안 되죠. 아, 그러네. 중립 코너에 몰려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5회전. 네, 공을 내서 5회전 끝났습니다. 일단 중반전에는 네. 좀 소강 상태예요. 그렇죠. 지금 네. 유승호 선수에게 제가 한마디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이 시합을 감정적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냉정해야 됩니다. 아, 그러면. 네. 지금 이것을 감정이 먼저 앞서면 힘은 힘대로 빠지고 펀치는 펀치력대로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냉정해야죠. 라쿠바 코나. 이런 시합을 볼 때 어떠한 면에서도 이 프로라는 것은 냉정함이 그 뒷받침한다는 걸 좀 생각이 나는. 네. 네. 오버워크. 감정. 네, 지금 백종군 선수가 지금 잘 네. 보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백종군 선수가 이제 라쿠바하고 시합을 했었으니까. 네. 네. 아, 랩슛도 맞았어요. 자, 경기는 6회전 중반전입니다. 아직도 그렇죠. 그 인상에 남는 네. 최용수와의 라쿠바의 대전. 그렇죠. 네. 특별한 경기였습니다만은 그런 걸 유승호 선수가 머리에 그려야 됩니다. 그러면 충분한 그 라쿠바의 역량을 간파했으리라고 네. 보는데 말이죠. 왼쪽에 라쿠바 김, 오른쪽 흰 벨트라인을 메고 있는 유승호. 유승호 선수의 오른쪽 눈이 많이 부었습니다. 네, 네. 여 보세요. 잔매를 많이 맞았거든요. 네. 또 라쿠바 선수의 그 왼손을 자꾸 블락을 해야 되는데. 네. 아무튼 유승호로서는 상당히 뻐근한 상대예요. 네. 라쿠바 선수의 왼손을 그
잡아야 되는데 말이죠. 네. 네. 권투 용어로 말씀드리면 그 캐치 잽이라는 그 용어인데. 네. 그 왼손을 블락을 못 합니다. 그렇죠. 역시 왼손에 인색하게 되면은 많이 맞게 돼요. 네. 지금 연타가 나오기 시작해요. 네. 지금 제가 볼 때는 그 라쿠바의 기량도 그 옛날같이 그렇게 날카로운 면이 없거든요. 네. 충분히 유승호 선수가 이길 수도 있는데. 네. 저 라이트 어퍼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하다케 아마를 주저앉힌 네. 그런 라이트 어퍼인데 말이죠. 스트레이트 단발 라이트 스트레이트 올려서 6회전 네. 끝났습니다. 지금 감정이 앞서고 있거든요. 네. 지금 유승호 선수의 그 감정이 앞서기 때문에 이게 권투 시합이라는 것은 그 시합하면서 자기 손 올라가는 게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 그 스포츠지 싸움이 아닌 이상 감정을 앞세우면 안 되죠. 네. 많은 외국인도 와서 구경하는데 그렇습니다. 말이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얼굴에 변함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 몽골 선수들이 얼굴이 잘 붙질 않습니다. 네. 네, 다시 보시죠. 네, 공을 냈습니다. 7회전 중반전인 7회전 공을 냈습니다. 그렇죠. 저렇게 같이 왼손을 내야 돼요. 어정쩡하면 안 됩니다. 네. 철저하게 아웃복싱을 하면 아웃복싱. 네. 네. 그거를 좁히려면 좁혀야 되고. 레프트 단발. 얻어 맞는 라쿠바킴. 그렇죠. 제 라쿠바의 그 왼손을 보면은 네. 유승우보다는 한 발 먼저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라쿠바의 가드를 떨고 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라쿠바의 허리가 좋습니다. 네. 레프트 맞았어요. 레프트 스트레이트 성공하는 유승호. 지난주 심판한테 말하면 안 되죠. 네. 네. 지금 또 레프트를 맞았어요. 네. 예. 라이트 레프트가 빗나갑니다. 레프트가 치고 들어가는 라쿠바킴. 네. 이제 감정을 앞세우는데 복싱은 스포츠입니다. 그러면 냉정해야 됩니다. 네. 저도 권투 시합을 하면서 이제 다운을 당해봤습니다만은 네. 이제 막구슬은 다운 당한 걸 몰라요. 네. 근데 이제 손에 잡히는 게 링 바닥이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이 감정을 내세우서는 안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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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블 터치. 레프트 받아치는 유승호. 지금 서로 주고받았는데 네. 라이트 단발
얻어맞는 윤승호. 손을 내야죠. 그렇죠. 손을 내야 돼요. 앞으로 20초. 지금 왼손을 계속 맞아요. 공 올려서 7회전 끝났습니다. 유승호 선수는 지금 심판에게 라쿠바 선수의 그 버팅을 자꾸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네. 그것은 심판이 알아서 하는 이야기고 자기는 심판이 네. 알아서 하는 일이고 자기는 그 말할 시간을 오히려 공격이나 수비에 신경을 써야죠. 그렇죠. 네. 집중해야 됩니다. 네. 네, 라쿠바 김의 코나. 네, 다시 보시죠. 저 잔매지만은 공매를 많이 맞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여기서도 유승호 선수가 레프트 훅을 하나 맞췄거든요. 네. 그러면 네. 자, 공을 냈습니다. 경기는 이제 서서히 종반전으로 접어듭니다. 8회전 시작됐습니다. 8, 9, 10, 3회전 남았습니다. 네. 자, 이제는 뭔가 히든 카드를 뽑아야 할 네. 그러한 유승호 선수입니다. 네. 아, 바깥에. 자, 바깥에. 네. 계속 허용한 유승호. 지금 완전한 그 로블로인데 네. 심판이 못 봤어요. 자, 복싱은 스포츠입니다. 이거 저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 라쿠바 선수의 더티 플레이가 보이질 않거든요. 네. 지금 시합 깨끗이 해야죠. 네. 아, 멈춰. 네. 버디 브로. 얻어 맞는 유승호. 빗나갑니다. 네. 미스브로.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유승호 선수는 저렇게 허리를 자주 써야 라쿠바의 주먹을 피할 수 있는 거죠. 네. 네. 복싱은 시합이 심판이 말릴 때까지 네. 심판이 아무런 말이 없을 때까지는 공격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자기가 미리 판단하면 안 돼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8회전입니다만은 역시 아까 시합보다는 바로 전 시합보다는 좀 빠른 것을 느낄 수 있겠죠. 네. 네. 얼마 남지 않은 8회전. 네, 공 올려서 8회전 끝났습니다. 네. 9회전, 10회전, 2회전을 네. 남기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그 3회 다운당한. 그렇죠. 그의 선수 컵이에요. 그리고 그 유승호 선수는
라쿠바를 이김으로 해서 이 네. 세계 정상적으로 그 발돋움할 기회가 확실히 잡히는 건데 이것을 기회로 삼아서 아주 악착같이 시합을 해야 되는데 말이죠. 네. 자, 이 보디를 맞았죠. 네, 네 연타입니다. 더블 펀치. 유승호 코나 청코나입니다. 라쿠바 심, 라쿠바 김 공 올렸습니다. 6분 남았습니다. 네, 종반전인 9회전 덮어기 나올 것 같은데 아직 안 나오죠? 네. 라이트 업 네. 자, 중립 코너 부근에 시합이 지금 두 선수가 스타일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잘 안 네. 풀리고 있습니다만은 조금 답답합니다. 두 선수 중에 한 선수 즉 왼손 잘 쓰는 선수가 라쿠바 선수가 되겠어요. 네. 네. 배를 맞았어요. 네. 네. 네 비록 16점밖에 안 되지만 네. 선전선 타격권 큰 샵을 많이 한 라쿠바 팀. 자, 9회전 1분 10여 초. 유승호 선수는 눈언저리가 많이 보였죠? 네. 지금이라도 마지막 순간까지 왼손을 내야 됩니다. 네. 모두 맞는 네. 유승호. 앞으로 30초. 그렇죠? 네. 아, 연타. 모두 맞는 유승호. 골딩. 홀딩 클린치. 공 올려서 9회전 끝났습니다. 또 감정이 좋고 앞서면 안 돼요. 네. 이 유승호 얼굴이 많이 보였죠. 매너가 말이죠. 네. 예, 복사는 스포츠맨이어야 됩니다. 네. 네. 그리고 그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그 실력대로 네. 감정 앞세우지 말고 마지막 한 순간까지 기회는 있으니까 네. 이제 선수답게 그렇게 시합을 해야죠, 그죠? 네. 유승호 코나 오늘 잔맨을 많이 맞았어요? 네, 그 잔손을 맞았죠. 네. 왼손을. 다시 보시죠. 자, 스트레이트 치고 들어갈 점에 자, 그래서 마지막 파이널 라운드 10회전 라스트 라운드입니다. 자, 이제는 유승호로서는 갈 길이 없어요. 네. 마지막 빛을 올려야 됩니다. 라쿠바도 지쳤어요? 네. 라쿠바의 완투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끝까지 침착하게. 네. 네. 이 저치들은요 라스트 라운드를 상당히 많이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네. 특히 그 구회전 끝나고 들어가서 그 쉬는 모습을 저치들이 훔쳐보죠. 네. 네. 라이트 스트레이트 맞았어요. 네. 지금 유승호로서는 유리할 게 하나도 없어요. 네. 자 이제 마지막 라스트를 자 1분 38초 자 이제 승부수를 띄워야 됩니다. 네. 마지막 승부수 지금도 마지막 승부수를 띄워서 라쿠바를 이기기에는 조금 좀 늦지 않았나. 네. 오히려 그 짝수로 말이죠. 네. 2회전, 4회전, 6회전, 8회전 라스트 라운드를 열심히 작전상 그렇게 뛰었으면 좋을 뻔했다 싶습니다. 네. 자 이제 1분요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10회전 아 버디브로 연타 위아래 연타 치고 있는 라쿠바 김 버디브로 연타 선수 지쳤어요. 네. 네. 홀딩.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김바이라 선수와 김현집 선수의 시합이 더 엑사이팅하지 않았나.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해요. 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역시 예. 프로 복싱은. 역시 프로복싱은 시합 자체가 재밌어야 돼요. 그럼요. 네. 네. 오, 올려서 라스트 라운드 다 끝났습니다. 시합 자체가 재밌어야 돼요. 네. 네. 생각보다는 좀 루즈했던 경기가 아닌가. 그렇죠. 네. 네. 네, 이제 곧 판정이 내려지겠습니다만 네, 시합 자체가 냉정하지 못한 네. 그런 시합이었습니다. 네. 네, 마지막 라운드를 다시 보십니다만은 네. 이미 해는 다 기울었고 네, 여기서 제가 아까 네. 말씀드렸다시피 이 몸 근육 면에서 역시 그 주니어 라이트급은 라쿠바 김이 아닌가 라쿠바 김이 아닌가 네. 여기서 몰아치고 그랬습니다만은 어떤 면에서 보면 조금 라쿠바 김에 대한 그 완벽한 연습이 되지 안 되지 않았느냐 네.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석권아 라쿠바 김 98 석권아 유승호 92 네, 98 때 96 96 이광호 석권아 라쿠바 김 98 석권아 유승호 92 네 97 98 때 97 이 내용으로 라쿠바가 이기고 있습니다. 99 석권아 유승호 92 지금 경기는 석권아 라쿠바 김 전원일치 3대0 전원일치 이렇게 되면 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그 라쿠바김이 이제 카사마요 선수와 이제 지명전을 치를 그런 네. 도전권을 확보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네. 라쿠바김의 판정승 결국 오늘은 한국 선수 두 선수가 다 졌어요. 네. 네. 그러니까 라쿠바 선수는 이제 한국에 와서 최영수 선수에게만 졌고 네. 이제 그 한국 선수들한테 이겼는데 역시 어떻게 보면 그 한국을 발판으로 세계 타이틀에 도전할 수 있는 네. 그런 자리를 우리 국민들이 복싱 팬들이 제공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네 어쨌든 라쿠바 게임은 한국에 와서 스타가 됐고 그리고 세계 타이틀도 많이 했고 네. 오늘 경기는 좀 싱거워졌습니다만 네. 가볍게 유승호 네. 선수를 3대0 판정 네. 전원일치 판정성을 거두고 세계 타이틀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네. 앞으로 뭐 우리 그 복싱 팬 여러분들이 참 그 승자에게 많은 박수를 보내주시고, 네. 라쿠바 김 선수가 몽골 선수지만은, 네. 우리 최용수가 빼앗긴 그 타이틀을 다시 좀 찾아와서, 네. 다시 제 욕심 같습니다만은 우리 최용수 선수하고 다시 한번 시합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지금 한국 프로복싱의 현주선은 어떻습니까? 지금. 지금 현재 세계 챔피언이 하나 있죠? 그렇습니다. 네. 최효삼 선수가 이제 유일하게, 네. 타이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보다 더 이제 4회전 선수나 6회전 시합, 네. 이런 시합이 이제 밑바닥서부터 다시 한번 발전의 기회를 가져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네. 네, 오늘 여러분들에게, 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이 10회전 재미없는 것보다는, 네. 알찬 4회전 복싱 시합을 많이 좀 응원해 주십시오. 네. 네. 우리 홍수환 씨 아들이 이제 또 시합을 갖게 되는데, 네. 좋은 경기하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세계 타이틀 도전자 결정전 한국 대 몽골의 프로복싱 경기 중계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출의 김정환, 해설의 홍수환, 캐스터 김재영이었습니다. 특집 ITV 권투 장충체육관에서부터 중계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